거기에 이제 무슨 잎? 살랑살랑살랑 무슨 향? 살랑살랑살랑 제가 부탁드릴게요. 이 조합으로 꼭 드세요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드디어 굴을 먹습니다. 통영굴 주문했거든요. 굴 너무 좋아해요. 굴 진짜 너무 좋아해요. 신선해요. 신선해요. 방금 포장 뜯었어요 제가. 와. 바다향 대박입니다. 제가 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김. 굴 김에 싸먹으면요. 진짜 죽음입니다. 저 굴 진짜 좋아하는데 굴이 너무 많아요. 자, 이거를 김에 올려가지고요. 이거를 이렇게 싸서 진짜 미쳤다. 와, 한한 초장 찍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입니다. 고추 올리고요. 한 개 더 올리고요. 백김치. 이거 모르시죠? 이렇게 백김치 제가 일부러 길게 썰었어요. 백김치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위에 무순. 여러분 이거 진짜 드시면요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와 여러분 진짜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저한테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. 진짜 맛있어요. 굴 3개 정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올리고요. 고추. 고추 한 2개. 백김치 넣어야 돼요. 백김치. 그리고 무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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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집에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먹었으면 딱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하면서. 아. 가족분들이랑 이거 진짜 집에 담금주들 있으시죠? 담금주랑서 드세요. 아시겠죠? 백김치나 신김치, 무순, 김. 와. 이때까지 먹방한 순간 중에 제일 행복합니다, 지금이. 고추 더, 거의 다 먹었죠? 아니에요. 여기 더 있어요. 진짜 술 한잔 먹고 싶다. 집에 지금 술이 없어요. 진짜 이렇게 꼭 드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아, 굴 거의 다 먹었어. 지금 먹방한 순간 중에 제일 우울해요. 와.
이렇게 먹으면요 불에 그 바다향 풍미 팍 밀려 들어오고 초고추장에 시큼한 식초 맛 싹 들어오면서요 김이 또 짜니까 간 딱 잡아주고 마지막에 백김치가 깔끔하고 시원한 맛으로 싹 잡아요. 거기에 이제 무순이 살랑살랑살랑 무순향 살랑살랑살랑 제가 부탁드릴게요. 이수아부로 꼭 드세요. 올 겨울에 꼭 드세요. 꼭 드셔야 돼요. 이렇게 드시면요 굴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굴은 항상 듬뿍 이렇게 듬뿍 백김치도 좀 길게 이렇게 와 와 큰일 났다. 마지막 한 번 남았다. 이걸 진짜 씹고 있으면서 다음 굴을 막 만들게 되는 이 맛. 와 여러분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. 마지막이니까 진짜 맛있게 싸야지. 와, 너무 더럽다. 와, 진짜 이때까지 제가 했던 먹방 중에 제일 맛있었고 제일 행복했어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저 오늘 제일 행복했다. 덕분에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 조합대로 정말 꼭 드세요. 꼭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